종합주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던 3.1절 대시위 자유수호 국민대회라고 총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각각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광화문으로 다 모여가지고 이른바 우파의 전략인 분진 합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진 합격이란 말은 각자 나아가되 최종적으로는 한 목표를 향해서 합친다. 분진 합격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집회의 성격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규탄 공격이었습니다. 퇴진하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탄핵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특히 앳돼 보이는 대학생 1, 2학년 정도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문재인 탄핵 국민운동본부라는 이 플래카드를 걸고 행진하는 모습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집회를 보고는 결코 늙은 우파, 늙은 보수라는 말을 쓸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젊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몰고 온 아줌마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어제 집회에 참석한 세력이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작년 태극기 집회, 그러니까 탄핵 심판 전후의 태극기 집회 때도 그렇게 그런 현상이 보였습니다만, 어제는 특히 청장년층이 많았습니다. 어제 메시지를 보면은 키워드가 몇 개가 있습니다. 퇴진, 탄핵, 공산화 개헌 반대, 김정은이냐, 대한민국이냐 선택하라. 또는 김영철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김영철. 이러니까 자연히 주제가 안보 이념 문제로 좁혀졌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라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체제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공산화 되느냐, 마느냐에서 이 경제 문제는 부차적으로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어제 참석했던 사람들에게는. 또 무엇보다도 신용복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신용복.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반역자 김일성의 손녀가 있는 자리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귀빈들, 세계 귀빈들을 상대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이라고 이야기한 그게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는 뜻이죠. 신영복은 김일성에 충성한 통일혁명당의 간부로서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20년 중형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스스로 전향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즉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또 국가 보위를 맹세하고 서약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이 존경한다고 했다. 그 사상을 존경한다고 했다. 여기에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모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한 줄, 기사 한 줄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가장 많이 거론된 이름은 신영복이었습니다. 신영복과 문재인이 같은 사람이다. 그럼 당신의 사상은 뭐냐? 그러면은 개헌이 결국 공산화라고 가는 개헌 아니냐?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화냐? 공산화냐? 자유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공산화로 가느냐? 연방제 통일 반대라는 말도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반대, 한미연합사 반대, 구호는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게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연방제 통일 이른바 한반도 공산화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우려가 어제 모였습니다. 어제 집회는 사실 준비하는 단체도 신문에 여기저기 광고를 내고 했지만은 급조된 조직이 급조된 광고를 통해서 알렸지만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많이 모였는데 그 많이 모인 군중수는 작년 3월 1일 행사에 결코 못지않은
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은 당 조직으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문수, 김진태 두 사람이 연사로서 참석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이 김명철이가 서울에 나타난 것을 규탄하는 상당히 규모 큰 집회를 했는데, 사실은 어제 집회가 범국민대회니까 여기는 자유한국당이 한 시민으로서, 한 애국 시민으로서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은 조선일보와 TV 조선이 그나마 자세히 보도했지만은 다른 언론은 거의 무시하거나 왜곡된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집회가 뭐 친박 집회라고 보도한 쪽도 있었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하라는 구호는 많았지만은 그게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90% 이상을 구성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제 주제는 그런 지나간 주제가 아니었고, 아주 물론 탄핵이 정변이다, 촛불 혁명이 말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어제 나왔던 생생한 구호,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퇴진해야 된다, 공산화라고 하는 개헌 아니냐 하는, 그리고 신영복, 김명철을 거론한 이런 직설적인 의견은 두루뭉실하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보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제대로 언론을 타지 않은 것이죠. 다만 수많은 유튜브, 이 우파 성향의 유튜브 방송들이 생생하게 보도하고 또 접속자가 폭증함으로써 KBS, MBC, SBS가 축소 또는 묵살하더라도 이 진실은 덮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의 존재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 집회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우파 애국진영의 집회는 항상 질서가 있고 경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모범 시민이죠. 모범 시민의 집회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뭐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집회에서 거론되는 것을 다 옮긴다면은 아마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어제 나왔던 주장을 다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였다는 발언 때문에 지금 민형사관 고소 제소를 당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주 전 MBC 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나와서 내가 문재인 씨를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내 말이 틀렸습니까? 하고 관중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극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체제 위기입니다. 체제는 뭐냐? 자유 체제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결국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은 독재로 가느냐? 그 독재의 방향이 군사 독재도 아니고 좌익 독재란 말도 잘 맞지 않고, 이게 잘못하면 공산 독재로 가는 길을 여는 거 아니냐 하는 어마어마한 불안감이 지금 드리워져 있는데, 이것을 소화하고 정리해서 정식으로 문재인 정권에 들이대야 할이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김문수, 김진태, 그리고 전희경 의원 정도를 빼고는, 홍준표 대표도 빼고는 조직적인, 체계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데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불만이 이런 식으로 폭발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언론과 야당이 제대로 기능하면은 이런 대규모 집회는 어렵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은 야당,
정치권, 언론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안심감이 생기고 또 군대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 국정원, 검찰, 공안부, 경찰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설마 대한민국이 반역자들 손에 넘어가겠느냐? 대한민국에서 좌익 쿠데타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안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안심을 해야 할 그 기관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촛불혁명의 도구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촛불혁명의 도구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내가 안 나가면 안 되겠다. 우리를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왔는데 아마도 이 어제 집회는 앞으로 일어날 큰 거대한 체제 수호 국민 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마무리가 아니고 작년에 3.1절 집회는 오랫동안 진행되던 태극기 집회의 어떤 마무리 성격이 있었지만 이분은 마무리가 아니고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커지고 더 조직화되고 더 젊어지고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문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 정국 그리고 지방 선거와 맞물려 있으므로 이 집회 어제 집회는 뭐 자유수호 국민대회 공산화 저지 자유수호 국민대회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3.1운동 99주년을 맞아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3.1운동을 통해서 백성이 국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운명에 주권자가 돼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1919년은 한민족을 백성에서 국민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이 해방을 맞아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국회가 국가를 만든 것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즉 건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1919년을 건국으로 말하는 일종의 역사 조작적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공, 한미동맹 시장경제 등등 이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대한민국의 생리를 부정합니다. 특히 국회가 국가를 만들어냈다. 국회가 헌법 만들고 헌법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은 국회로부터 시작되었다. 국회는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었다. 이게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유엔이 승인하도록 만든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입니다. 1948년 건국을 부정하면은 바로 대한민국이 북한 정권을 민족사의 이단 세력으로 반국가 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인 선거를 통한 국가 수립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투사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물어지지 않죠. 말로서 허물어집니까? 말 한마디로 이 거대한 대한민국이 허물어질 리는 없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데 대한 분노가 어제 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이 모범 시민들의 행동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거창하게 표현된 역사적 집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참석했던 사람들이 아마 오늘 좀 신나게 여러 사람들한테 어제 경험담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언론이 또는 정치권이 침묵하더라도 국가 생존 차원, 내 재산, 생명, 자유가 없어진다 하는 위기감에 몰린 사람들의 생존 투쟁은
무시무시합니다. 때로는 이 국민들에게 생존 투쟁의 본능을 일깨웠다. 본능을 일깨웠다. 저도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잠자는 국민들을 흔들어 깨워야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어제 모인 사람들이 바로 5천만 국민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